그날 동해안은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 3시 해무가 잔뜩 낀 강릉 등령 해변으로 인민군 제945 육전대 소속의 이계대대가 상륙했다. 당시 강릉에 있는 국군 제8사단은 38선 인근을 지키던 10연대와 공비 토벌을 위해 삼척에 있던 예비부대 21연대로 나뉘어 있었다. 새벽 4시 인민군 제1경비여단과 제5사단이 양양 원일전리 어성전리 방면과 기사문리 인구리 방면으로 밀고 내려왔다. 연곡천에서는 8사단 10연대가 남진하는 인민군 1경비여단과 5사단에 맞서야 했고, 군선강에서는 8사단 21연대가 등령으로 상륙한 인민군 945 육전대와 삼척 임원으로 상륙한 제766부대의 북진을 저지해야 했다. 강릉에선 여학생들까지 탄약과 식량 수송은 물론 경비까지 서야 했을 정도로 상황은 최악이었다. 우리 여학생들 한 7, 8명, 10명, 그다음에 경찰관 한 명 이렇게 경비를 하는 거예요. 25일 날 밤에. 그래 경비를 하고 이제 아침에 26일 날 아침 되니까 주문진 쪽에서 피난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처음엔 강당에 수용을 했다가 뭐 도저히 그래 이제 그때는 지금 강릉역 정문 앞에 그 4차선 도로가 다 여학교 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 쌀을 수확해 놓은 게 있었으니 그걸로 이제 주먹밥해서 피난민들을 드렸는데. 화력의 열세 속에 8사단은 27일 폭우를 뚫고 대관령과 삽당령을 넘어 원주와 제천 방향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군 6사단은 춘천과 홍천, 인제에서 인민군 6사단과 12사단에 맞섰지만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급히 후퇴하던 아군은 끌고 가던 춘천형무소 제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천여 명을 6월 28일 원주와 횡성에서 학살했다. 시작. 그것은 6.25 전쟁 발발 후 자행된 학살의 시작이자 국가가 자국민을 죽인 학살의 시작이며 피알을 나눌 수 없는 혼란의 시작이었다. 나를 지켜야 할 총이 내게 방아쇠를 당기는 이 기막힌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비행장 주변에서 그 지방 좌익들을 그 총으로 죽이고 그랬던 게 있었다고 그러던데 왜? 있었죠. 네.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죠. 아 살아있는 게 지금 죽어놨자 모르겠다. 이 바다나 뭐하고 맞으면 빨개지. 빨개지 거기다가 나는 것은 총을 들어서 막 쐈단 말이야. 다 죽거든 그 사람은 총알이 요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래 그 사람은 살았었어. 근데 죽었는지 모르겠네. 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 내 사상이 좀 줄줄잖아 사람들. 옛날에는 도망갈 때는 쏴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 그때 몇 명이나 그 죽였어요? 거기다가 그때 9명인가? 이승만 정부가 빨갱이 또는 빨갱이가 될 차들로 낙인 찍은 사람들은 상대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죽어야 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가장 먼저 도망친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27일 새벽 대전으로 피신한 이승만은 27일 밤 10시 KBS 대전 방송국에서 아군이 서울을 사수하고 있으니 서울을 떠나지 말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녹음해 방송했다. 국민들은 피난을 떠나지 말라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불과 인민군의 서울 입성 4시간 전에 개전 이후 처음으로 들은 것이다.
27일자 신문엔 25일 오후 우리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쳐 인민군이 후퇴하는 모습을 기자가 확인했다는 르포 기사가 실렸다. 결국 한강다리마저 폭파되자 피난을 갈 수도 없게 된 많은 시민들은 그대로 인민군을 맞아야 했다. 강릉을 지키던 육군 8사단이 후퇴한 사이 인민군은 동해안을 따라 거침없이 남진하며 7월 1일 울진까지 장악했다. 이 시기 유엔군이 참전했다. 6월 28일 미국의 준호함은 개전 후 처음으로 무코 북방 인민군 병력에 포탄 400여 발을 발사했고 영국의 블랙스완함과 함께 7월 2일과 3일 주문진 4일 삼척, 7일 양양, 8일 삼척에서 인민군 부대를 폭격했다. 또 개전 직후부터 유엔 공군은 두 달여 동안 3만여 차례 출격해 1만 7천 톤의 폭탄을 남북 곳곳에 투하했고 인민군 전투기들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동해안에 집중된 공군과 해군의 폭격 때문에 인민군은 야간에만 행군하며 남진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 사이 육군 3사단 23연대가 들어와 울진에서 인민군 5사단, 9456전대, 766부대와 결전을 치렀지만 결국 영덕과 포항 방면으로 후퇴했고 국군은 영덕에 3사단 22연대를 추가 투입했다. 울진을 점령한 인민군과 지방 좌익들은 9월 중순까지 두 달여 동안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우익 인사의 가족들을 마구 죽였다. 어린 때 내가 본 기억으로는 이 수염에 피가 그냥 온공해가지고 그냥 떨어져 가 있더라고. 우리가 한 3개월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친정아버지가 그 경찰 공무원이니까 내 아들 찾아내라 할아버지인데 와서 하는 요구는 너희들은 내 통이 있을 거 아니냐, 어디 있는지 우리 아들을 찾아내라는 거지. 아군은 7월 들어 대전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인민군을 막지 못했다. 국군이 후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형무소 제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몰살시키는 것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 가로세로 30m쯤 되는 작은 공간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리는 이곳엔 1950년 7월 초 퇴각하던 국군에 의해 살해된 대전 형무소 제소자와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8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꼬박 열흘 간 이어진 이 기막힌 학살 사건은 1990년대 초 한 잡지를 통해 처음 알려졌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유해 발굴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7년도에 이제 유해 발굴을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간 이제 긴 구덩이 대량 이제 안매장지라고 추정되는 곳을 이제 먼저 유해 발굴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순례인데 그 지역들이 다 이제 사유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었던 진실화해위원회에서조차도 이 사유지에 대한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저 뒤로 보이는 야산 쪽에 몇 개 구덩이만 이제 유해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 구덩이에서 29구, 그다음에 5구, 총 34구의 유해를 발굴한 채 국가 차원의 발굴이 이제 끝나버렸던 거죠. 급기야 2015년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 유해 발굴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유가족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현장에 나와 눈물을 삼키며 유해를 지켜보고 있다. 아버님이 여기에서 학살되셔가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7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시는데 자손이 와서 지켜야지.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리고 아프죠. 제가 한 30살 되더랑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어디 탈출해 살아계셔가지고 저를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없는 기다림을 기다렸는데 야중에 아버님 찾고 보니까 여기서 학살되셨는데
너무 아파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뭐냐고요.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 70년 만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시는데 시신이 제대로 계신 시신이 없어요. 거꾸로 처박혔거나 허리가 꺾였거나. 대전 방어선이 무너진 뒤 국군은 전주에서도 학살을 저질렀다. 7월 10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당시 전주형무소 지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1,400여 명이 황방산 일대에서 국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다. 그런데 두 달여 뒤인 9월 말엔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또다시 우익 인사들과 그 가족 550여 명을 학살했다. 국군과 인민군에 의한 두 종류의 학살 피해지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발굴할지 의견이 모이지 못하면서 전주에서도 유해 발굴이 시작되지 못했고 어렵사리 2019년부터 유해 발굴이 시작됐다. 발굴 현장은 처참했다. 보통 차 한 대에 한 40명 정도 태운다고 합니다. 40명 정도가 이게 타고 왔으면 한 번에 사살하고 다시 또 떠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산 쪽을 바라보면서 1열, 2열 세워놓고 뒤에서 약 한 5m에서 10m 정도 떨어진 데서 사살을 하게 됩니다. 1열, 2열에서 그런 무릎 꿇은 흔적들, 대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신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고 옆쪽으로 바로 그대로 꼬꾸라진 그런 흔적들이 작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이 15살 때 연좌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모두 덮어버린 채 돌아가셨다. 이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7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다. 저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4년 형을 받아가지고 검찰 조사 법원 판결을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49년 6월 10일 날 받았어요, 형을. 그래가지고 49년 50년도 전쟁이 났죠. 4년 동안 4년 형을 받았기 때문에 형무소에 계신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 형무소에 돌아가셨다고. 유해를 찾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400명이라고 학살을 할 때는 누구 지정해서 어디다가 어디 가서 학살했던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무작위로 갔다가 학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DNA 추출해서 나오신 분들이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가족들 품에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와 국군이 후퇴하면서 저지른 수많은 학살 사건들은 인민군이 선전에 활용하면서 알려졌다.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한 자들은 후방의 민주인사와 애국자를 다량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다. 폐주하는 미군과 이승만 국방군들은 이곳에서 천여 명의 애국자를 학살하였다. 인천에서는 월미도와 수인 송도 부근 산간과 해안에 두 손을 묶은 채 두 누를 총알로 쏘아 죽인 시체와 총칼로 난자당한 비참한 시체가 발견된 것만도 800여 명에 달하였다. 사진에 나타난 장면은 역시 강원도 원주 읍에서 감행한 이승만 군대의 야만적 행세이다. 미군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을 막지 못했고 7월 20일엔 대전까지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피난민들 사이에 섞여있던 인민군에 의해 윌리엄 딘 24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충북 영동군에 있던 미군 제1기병사단은 7월 23일 이 일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사흘 뒤인 7월 26일 미군은 충북 영동군 노근리의 쌍굴다리에 피난민들을 모아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사단장의 실종 사건이 전해지면서
피난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학살이었다. 폭격기까지 동원한 참극에 어린이, 부녀자, 노인 등 400여 명이 학살되었다. 그러니까 피난민으로 믿고 미군들은 내비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해가지고 박살이 난 게 띵 소장이 그 증락에서 포로로 잡히고 그 사단이 박살이 난 거 아니죠. 피난민은 전선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이제 전문의 땅 내려와서 우리를 팽개치는 거예요. 딛고 나왔으면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루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덜 돌아가셔서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내 생각이 그거, 내 바람이. 그래야 어쨌든 그 사람들 좀 그래도 이게 해결이 됐구나 안심하고 죽을 수 있고 또 저승에 가서도 마음을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전선이 된 경북 지역에서도 잔인한 학살이 이어졌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위대를 군경이 강경 진압하며 대규모 시민 항쟁으로 이어진 이른바 10월 항쟁이 발생했다. 당시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검거한 시위 가담자들을 대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켜 관리했고 이는 1950년 여름에 잔인한 학살로 이어졌다. 그 대구 11 사건 그 이후에 전부 지하에 전부 다 지하 운동을 했어요. 아지트에 총을 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 걸 막 쏴 죽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그 자수를 하면은 살아준다. 살린다. 그 자수한 사람은 보도연맹에 가입해라. 이래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 그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이 이 많이 그 보도연맹 희생자 죽을 때 많이 같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아무 죄가 없을 게로 오라고 먹고 가라고 가고 이랬는데 그 딸 경찰서까지 연행해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죽였을 게로 그런 사람 여도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천에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으로 몰려 곳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8월로 접어들면서 영천에선 골짜기마다 학살이 저질러져 사연 없는 산, 사연 없는 골짜기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영천에서 가장 많은 그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곳이 바로 이 아자골이에요. 이 산은 원래 아자골이 아니었습니다. 절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250에서 300명 정도가 학살되고 난 뒤에부터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작났다고 해서 이제 아자골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절대 다수가 민간인들은 이제 국민보도연맹원들이었고 그 중에서는 무고하게 몰려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보도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영천 사람들과 그리고 타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서 이제 학살을 당했던 거죠. 그렇게 서쪽에선 낙동강, 동쪽에선 영덕과 포항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은 유엔군이 압도적 우세였다. 전선이 낙동강에 형성돼 있을 때에도 미 공군이 평양의 인민군 공군 부대를 폭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군의 오폭으로 안동에선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고 구미에서도 100명 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들을 인민군으로 착각한 미 공군이 융단 폭격을 퍼부은 것이다. 구미에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희생사건임을 인정받았지만 2016년에서야 작은 위령탑을 세울 수 있었다. 인민군들이 구미 지역에 주둔한 걸로 보고 미군들이 우리 그 형곡동 그
피난민들 또 우리 지역민들을 인민군으로 오인을 해서 미 29 편대가 형성돼서 한 7대 정도 와가지고 한 30~40분 동안 여기 융단 폭격을 한 걸로 위에 그 어른들로부터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한 130여 명이 희생된 걸로. 동해안 전선에서는 인민군의 기세가 더 거세졌다. 8월 중순 경주에 있던 국군 3사단이 인민군의 포위되기도 했지만 결국 미군 특수임무부대와 함께 14일 포항을 제탈하냈고 이후 9월 중순까지 포항을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 계속된 공중폭격으로 주요 보급로와 수송로가 끊긴 인민군은 9월 중순까지 감행한 5차례 낙동강 진격작전이 모두 실패로 끝나며 패색이 짙어져 갔다. 인민군이 점령해 있던 석 달 동안 동해안에서는 성당을 떠나지 않았던 천주교 신부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삼척 성내동 성당에서는 인민군에 붙잡혀갔던 진 야거보 신부가 7월 4일 삼척 시내에서 총살당했다. 또 동해 무코 성당의 라 파트리시오 신부가 인민군의 회유 요청을 거절해 강릉으로 끌려가던 중 지금의 옥계면 밤지에서 총살당했다. 전쟁의 위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 떠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자들 곁을 지켜주셨던 거고 1980년도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도 당시 외무부는 그 광주에 거했던 곤론반 신부님들 보고 철수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광주에 계셨던 그 신부님들이 6.25 때 선배 사제들이 신자들 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광주를 떠날 수 없다라고. 운명의 9월 15일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인민군은 유엔군이 인천 월미도로 상륙할 것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 낙동강 전선에선 이미 아군 15만, 인민군 7만으로 아군의 병력 우세가 이어졌고 마침내 9월 16일 아군이 낙동강을 넘어 대규모 공격을 전개하자 인민군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후퇴 아니면 죽음. 동해안에서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유엔군의 해상 함포 지원을 받은 아군이 포항 전역을 확보했고 인민군은 산으로 숨어들어 필사적으로 북으로 후퇴했다. 인민군이 떠난 공간엔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석 달간의 낯선 정치가 떠난 가을. 다시 들어온 대한민국 정치는 살벌했다. 전남 화순에서는 6.25 전쟁 초기에 후퇴하던 국군에 의해 이후 3개월 가까이 점령했던 인민군에 의해 미 공군 폭격기에 의해 수복 이후엔 국군과 경찰에 의해 5천여 명이 학살됐다. 화순과 영광, 함평 등 전남 지역에선 우리 군경에 의한 학살 피해가 많았다.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군경이 이제 후퇴해버리니까 그 이제 인민군 정권이 좀 더 섞였죠, 이제.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후퇴했던 군 경찰들이 이제 수복하면서 인민군 시절에 그들하고 이렇게 같이 올려 살았다. 그런 명목이죠. 뭐. 그때 많이 돌아가셨나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그날 5시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사람을 들다가 죽였죠. 그 중에서는 이제 여자도 한 분 있는데 여자가 이제 만삭이었는데 곧 내일모레 이제 출산할 거인데 그 사람 죽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총살을 당해가지고 얘기가 분만이 잡은 그런 사건이 같이 이제 5시 같이 이제
아, 그런 때. 사건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뭐냐 아들이 좀 살아 있으니까. 화성군에서는 제1기 진화위가 해체되고 10년이 지난 2020년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책에는 만삭의 33살 여인 노기남의 죽음을 비롯해 희생된 5천여 명 가운데 일부인 수백 명의 죽음이 담겨있다. 경찰 군인들이 많이 죽였어. 네. 억울하게 이제 참 죽었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정말 피를 토하지. 네?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나라 같은 경우는 참 한마디로 이 인생을 그것 때문에 네? 참 딴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억울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까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년째 내가 뉴욕에 회장을 하고 있어. 경남 지역에서도 우리 군경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이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경남 거창에서는 공비 토벌 작전에 투입됐던 국군 11사단이 들어와 여러 차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11사단 구연대 3대 대장 한동석 소령이 이끄는 병력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청현마을 와룡리 박산골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 679명을 죽였고 주택 964채를 불태웠다. 한동석은 시신 가운데 갓난아기와 어린이 시체를 선별해 인근의 홍동골 계곡에 따로 안매장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댁에서 일가족 13분이 돌아가셨어요. 단지 피난 가지 못한 어린애들, 부녀자들, 노약자들만 군인 가족하고 공무원 가족이 그리고 이장이나 청방 가족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아놓고 저 탄량골에서 불로 태워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평생의 한이 뭐냐면요. 나는 죽을 때 화장을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엄마하고 그 자녀들하고 형님 네 분들이 불로 태워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중서부전선의 인민군은 북으로 쫓겨 올라갔다. 외관에 있던 인민군 3사단, 대구에 있던 인민군 10사단, 영동에 있던 9사단, 함안에 있던 6사단, 포항에 있던 12사단, 의성에 있던 8사단, 군위에 있던 1사단, 거창에 있던 2사단, 영천에 있던 4사단은 태백산맥을 이용해 후퇴했다. 인민군 7사단은 김천에서 사단장이 전사하며 쫓기다 1,000명가량만 양구와 철원 방면으로 후퇴했고 구미에 있던 13사단은 참모장과 연대장 2명이 아군에 포위됐다 귀순했다. 포항에서 후퇴하던 5사단은 영덕에서 산으로 숨어들어 북상했지만 국군 3사단에 쫓겨 10월 6일 양양에서 부사단장이 귀순했다. 2월 말 국군이 그랬듯 9월에 후퇴하는 인민군은 다급했다. 고달팠고 배고팠다. 저 뭐 입구에서 총소리가 빵하고 나더니 좀 있다가 우리 집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 제일 큰 집부터 이제 먼저 이제 돌아가고 선발대가 돌아가지고 보니까 부엌에 채를 놓고 있으니 그 뭐 배고픈 찰나에 돌아앉아서 먹고 그렇게 하루도 떡을 몇 번씩 이제 그 뭐 하고 그랬는데 여기를 밤낮 할 것 없이 13일 동안을 여기를 이제 지나갔습니다. 인민군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다. 밤새도록 마차에 막 불에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갔어요. 떨어진 사람은 뭐 불에 타가지고 그럼도 못 끌고 인민군을 가신 분들이 한 4명인지 5명 돼요. 이 동점 동네에서. 그 뭐 아주 소식이 없지요. 아주 없어요. 그렇게 행방불명돼서 지금 모르는 예, 건가요? 예. 어디 뭐 모르지요. 뭐 어디가 뭐 오대산인가 어디 가다가 폭격에 다 죽었다 하고 이랬는데
인민군에 끌려가다 탈출한 마을 주민들이 살해되기도 했다. 군인들 우리 사랑이 와서 자면서 쳐들어가지고 신을 안 벗고 전부 다 자더라고. 전쟁 일나 막바로 가야 되니까 인민군이 아마 그랬지. 아마 뒤로 가다가 여기 고란에 이름 잘 모르겠다. 그 양반 뒤로가 통리 갔다가 들고 번지다 잡혀버렸어 인민군들한테. 그럼 뭐 도끼로 찍어가지고 죽었다. 국군으로 자원해 훈련 받으러 가던 주민들이 후퇴하던 인민군과 마주쳐 몰살 당하기도 했다. 서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직 훈련 받으러 간다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100명 가운데 하나씩 총등 사람은 있었어. 드문드문 군인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다 가다 총든 사람은 하나씩 있고 이랬으니까 당할 수밖에. 그 사람들은 정규군이고 이거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거지. 죽은 분들을 마을 주민들이 다 묻어주셨어요? 그렇지.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저 경찰들 군인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이제 갖다 묻자 해가지고서 이제 그 그 이제 명찰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이제 써붙이고 그 며칠 되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파먹고 이러고. 인민군은 빠르게 후퇴했고 국군은 빠르게 추격했다. 9월 중순까지 포항에서 인민군 5사단과 싸웠던 국군 3사단은 9월 말 어느새 양양까지 진격했다. 마침내 10월 1일이 되자 국군 3사단 23연대장 김종순 대령과 23연대 제3대대장 박종병 대위가 이끄는 부대가 38선을 돌파했다. 6.25 전쟁 이후 최초의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이었다. 당시 국군의 진격로에 조도가 선명하게 보인다. 북으로 진격하는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다. 수복. 빼앗겼던 강토와 잃었던 권리도 되찾았다. 마주 싸웠던 적이 사라진 빈자리엔 국민과 국민이면서 부역자인 또 다른 적이 나타났다. 20명가량의 남자들을 실은 트럭이 강릉 송정 바닷가에 그들을 내려놓고 가면 얼마 뒤 총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트럭이와 사람들을 내려놓고 갔고 또 총소리가 났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루에 수십 차례씩 트럭이 다녔다. 지금 이래 보면 군인 트럭 같아. 하루에 한 아침 8시 반 9시에서 한 10시 그 사이에. 그럼 한 20명 탄 것도 있고 한 10명 탄 것도 있고 어떤 때는 한 7명 탄 것도 있고. 그럼 군인이 총 들고 좌우로. 그럼 막 그 엎드려가지고 이제 막 엎드렸지. 그 사람들은 차에. 그래가지고 한 11시 조금 못 되면 두두두두두 소리 나. 그러다 보면 빈차고. 아. 빈차고 와. 그리고 여기 송정 바닷가에. 그렇지. 송정 저 안목서부터 그때 이게 파놨다고. 구덩이를요? 응. 그 뒤에 파고는 이렇게 이렇게 몇처럼 이렇게 봉분 해놨어.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저서부터 강문까지 그렇게 해놔. 그거 또 나 죽인 것 같아. 그 총소리 났던 데가 이쪽이 맞아요? 그럼 여기는 우리 집인데 가깝잖아. 그리고. 총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기억나세요? 따다닥 탕탕 따다다다다다. 끌려온 사람들은 경찰이 주도해 총으로 쏴 죽이고 마을 주민들을 시켜 시신을 묻게 했다. 안목 밧줄소. 네. 거기 정문 보차병. 그럼 어떤 것들을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 보신 게 지금 총으로 쏘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럼 그냥 가도 이제 이래 봐가 이래 쭉 가도 이래 쉬는 말이야. 그 따발총 가지고 그 이제 김민가 그 친구가 딱 쓰면 막 고시려주면 그 뭐 허리가도 흘기 막금 있는데 훌무덤 뭐 이렇게 묻나 뭐 안 보이는 데 묻었어 이제. 그랬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죽었어요 그때? 내가 하여튼 여러 번 했어 그랬는데 한 50명 넘을까? 그게
그러니까 부역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군이 죽인 건가요? 그건 이제 그저 그 이짝에 자유진영이 이제 경찰서에 있어 이제 네. 죽이고. 그래 그때는 뭐 그게 뭐 사람이 죽이는 게 뭐 발이 묶지도 못하더라고요. 10월로 접어들면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도 부역 혐의자 색출 작업이 이어졌다. 부역 혐의자 본인을 찾지 못하면 가족들이 희생됐다. 끊임없이 찾아냈고 끊임없이 죽였다. 두 군데인가 그 방공호 파고 있는 걸 안에다가 그냥 그대로 쏴주고 그냥 그대로 묻은 게 있어. 방공호에서 그렇게 죽인 게 몇 명 정도나? 그 방공호에 나하고 아홉 살 같은 동네 동갑내기에 동생이 쓰이고 그러니까 다섯 식구지 뭐. 몽땅 다섯 식구.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럼 싹 죽죠. 죽으면. 옛날엔 시발유도 없고 석유야. 석유 찌엉구서는 그냥 불 싸질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타 죽던데 뭐. 아, 가 일가족이요? 그 어린애들 다 있는데 다 그냥. 경기도 고양에서는 10월 한 달간 천여 명이 고양 경찰서에 끌려갔다 학살당했다. 특히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학살당한 200여 명의 시신이 금정굴이라 불리는 동굴에 마구 버려졌다. 9월 28일 수복되면서 들어왔던 고양 경찰서가 인민군 전역 3개월 동안에 이제 그 인민군 점령 정권에게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족, 주로 가족들을 이제 끌어와서 이곳에서 이제 학살을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는 그 부역을 했다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는데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고향 경찰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지휘했고 치안대원이나 택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민간 치안 조직들이죠. 이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총살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산이 많고 자연동굴이 많은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많았다. 이 굴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나 왜 묻힌 거예요? 왜 묻힌 간첩들이 저 옛날 빨개이라고 그랬어요. 빨개이라고 자면인데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살 시켜가지고 땅굴에 넣었죠. 20, 30구도 넘게 넣었을 겁니다.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체를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보니까 막 안 보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20, 30명을 여기다가 동굴에다 넣고 그럼 더 다른 데서 이제 죽인 그 시체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저기 노상방해야 되겠죠. 그냥. 저희들은 많이 봤어요. 시체가 산에 가서 그냥. 인민군의 주요 후퇴로이자 빨치산의 활동이 많았던 태백산 일대에서는 소위 말한 빨갱이 처형이 수시로 있었다. 빨갱이라 그랬단 말이야. 빨갱이라고. 저 나무를 십자로 그 해놓고 그도 뒤에다 대놓고 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 저기 여기서 쏘았지 군인들이. 군인들이? 예. 뭐 지역의 뭐 좌익 세력이거나 아니면 그 인민군에 좀 협조했던 지역 주민들이거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본 저 사람들이 민군에게 빨개이라는 것만 알았지. 적군의 속을 평양과 함흥을 탈환한 아군은 전진을 거듭했다. 10월 20일 서부전선 순천에는 유엔군 낙하산 부대 4천명이 강화해 대각하는 적을 포위하려고 했다. 중부전선에서는 이미 맹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함흥을 거쳐 북위 40도선을 돌파하고 홍원에 다다랐다. 국군은 맹렬히 전진했다. 국군 3사단은 3일에 양양, 5일엔 고성, 10일엔 원산을 점령한 뒤 20일엔 북위 40도선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북녘당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참혹한 시체들이었다. 당시 인민군은 국군이 추격해오던 10월 초 원산에서 북쪽의 우익 인사와 남에서 납치돼 끌려갔던 이들 300여 명을 학살했다. 이 지옥의 학살 현장에서 6명이 살아남았다. 저는 한 200여 명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후에 정확하게 시체를 다 해낸 것도 와서 305. 그중에 살아난 사람이 6명 나왔고 목상에서는 좀
날라가는지 어떻게 당했는지 이래서 망했었네. 내가 들었을 땐 벌써 앞에 한 100명 죽였는데 내가 그 굴 절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층만에 내가 올라갔는데 이 왼쪽 다리가 신경이 죽어서 올라 엎었을 때 첫 사람 죽이고 둘째 사람 죽이고 셋째 사람 내 차례인데 그때 앞에 쪽에서 학생 하나에 덜 맞고 머리를 들었어요. 그걸 쏠려고 나가면서 내 머리와 목을 팔로 밟았기 때문에 다시 날 쏠려고 할 때 날 쏜 줄 알고 곁에 사람을 쏘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전쟁 초기 후퇴하던 국군이 좌익 세력들을 학살한 것처럼 가을에 북으로 쫓기던 인민군은 우익 세력들을 학살했다. 서로에게 겨누던 총뿌리를 또 다른 적을 향해 돌린 것이다. 전쟁 초기 인민군이 그랬듯 국군은 인민군의 학살을 기록해 선전에 활용했다. 어디나 악착한 공산주의의 본성을 남기고 갔다. 아버지, 아들,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은 원한과 통곡 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내 육친을 찾았다. 국군이 실질을 회복하며 조국 강토를 해방하자 쫓기어가는 적구들은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고귀한 애국 동포를 소와 돼지 모양으로 이끌고 가 총과 칼로 학살했다. 그 수요 천이나 만으로 세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끝날 것 같던 전쟁은 11월 이후 중공군의 참여로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일사후퇴. 동부전선에서는 퇴로가 막힌 유엔군과 일부 국군이 함흥 인근 흥남에서 배로 철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고 다수의 국군은 한겨울 추위 속에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다. 국군은 그냥 후퇴하지 않았다. 어머니 모시고 집에 와서 그 양반들 민군들이 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밥을. 근데 그 뭐 어느 명이라고 안 해. 잘 해주는데 부엌에 따르면 대장이라는 사람이 위에 잠발 뻗어. 더우니까. 거기서 태국기가 떨어져요. 이 양반들이 내려오면서 인민군대 복장을 하고 공화국기 들고 오면서 그러니까 노동당원들이 공화국기 들고 만세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온 거예요. 이제. 어? 붙잡아와가지고 부월리 와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여갓집에 감찰부라는 데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감찰, 거기서 밤새도록 고문했어. 우린 못 가봤는데 그 있으나 고문했는데 거기서 살려 사람 살고 이 나머지가 20일이거든요. 그리고 와서 조사시킵니다. 38선 이남까지 후퇴하며 국군은 인민군과 중공군이 쓸만한 것은 모두 태웠다. 깊은 산중에 있는 사찰들도 마찬가지였다. 천년고찰 오대산 월정사에 국군이 들이닥쳐 월정사를 불태우고 상원사까지 불태우려던 순간 하남 큰 스님이 온몸으로 막았다. 월정사를 불을 지르고 이제 그 군 장병들과 사병들과 같이 이제 그 상원사에 올라가서 일개 중대 병력이 불을 지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기다리라 그러더니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오셔서 법당에 앉으셔서 그럼 불을 질러라. 너희들은 군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야 되고 나는 부처님 법을 지키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불을 질러라. 그래서 불을 지르지 못하고 이제 문짝만 뜯어서 마당에다 이렇게 모아서 불 지르고 국군과 유엔군이 떠난 자리에 들어온 인민군은 다시 국군을 도운 사람들을 찾아 학살했다. 원래 북녘당이었던 곳에 되돌아온 인민군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여긴 인공시화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군청에 다니시다가 이제 아군이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를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치절 받았겠지. 받았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제 자수서. 자수서에 뭐냐면 나는 공산당이 싫다 이제 이런. 그때 일사 후퇴당한
나가니까 저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균성이거든. 균자 성자인데 균성이가 반동 분자다 이거야. 남한으로 가시다가 그 수인에서 물 건네다가 붙들렸어요. 그래 거기서 막 빨간이 다 벗기고 반스만 입히고 그때 11월 달인데 반스만 입히고 내가 지금 너무 슬퍼서 말을 못하겠네. 이제 애가 자꾸 울어가지고 이제 애 젖을 먹이는데 총소리가 팡팡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구나 하고서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산을 다 뒤졌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여기를 뒤지는데 여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파니까 또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서. 데려와주는 거를 산 아래 마을에도 어둠은 찾아가고 나 돌아갈 산길에도 어둠은 다 피어 들리는 소리 따라서 나 돌아가려네 오 그대는 나는가 불꽃송이여